무안공항의 열악한 시설이 국제공항이란 이름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정전으로 2시간 가까이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비상체제도 갖추지 못한 데다 각종 시설도 지방공항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무안국제공항은 2시간여 동안 유령 공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전으로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발권과 탑승 수속이 모두 마비됐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무안으로 온 항공기는 계류장에서 30분 넘게 발이 묶였고, 다른 항공기 두 편의 출발도 지연돼 승객 300여 명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전 원인은 내부 전기 선로 장치의 합선. 비상발전기는 전기 공급 선로가 하나다 보니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국제공항이 단순 정전에 먹통이 되고 정상화되는 데 2시간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객 청사 내 전기 선로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건가요? 그럼 아예? 그렇죠. 지금 선로를 같이 쓰다 보니까. 2007년 동북아의 허브공항을 목표로 내걸고 출발한 국제공항이지만 말뿐입니다. 일시 이용객 최대 수용 능력이 720명으로 울산이나 여수공항 수준과 비슷합니다. 대형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연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면세점과 환전소 등의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제공항으로서 인프라는 조금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무안공항 이렇게 와서 보면 그 시설들이 관리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 KTX 노선 경유와 광주 민간공항 이전 확정으로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무안국제공항이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